최근 5년간의 통계를 보면 503명이 사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연 평균으로 치면 100명 정도의 사망자 수가 있는 거죠. 군대 내 사고는 불의의 사고와 재해로 인한 안전사고, 고의 또는 과실로 발생한 군기사고로 나뉘는데요. 최근 5년간 군내 전체 사망사고 중 자살은 65%나 차지했습니다. 근데 군대에서 자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군대라고 하는 공간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네. 외국 같은 경우는 군인을 제복 입은 시민이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딱 인정하고 있는데 네. 우리는 업무 시간 이외에도 개인의 자율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자유가 많이 침해되고 있어서 그런 걸 좀 견디지 못하고 있는 거죠. 국방부도 어떻게든 이 자살의 문제를 좀 해결해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네. 병역문화 혁신이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고 있고 또 2005년도부터 지금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하나 있는데요. 병역생활상담관이라고 하는 제도예요. 뭔가 이런저런 고민이 있어요. 뭐 휴가를 나가고 싶은데 방법이 없어서 어렵고 여자친구랑 헤어졌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면 고참이 저를 괴롭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다양한 문제점들을 네. 바로 부대의 상관들에게 말하기는 조금 무섭고 껄끄럽잖아요. 어렵죠. 그래서 이걸 전문적으로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병역생활의 전문 고충상담관이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너무 인원수가 좀 적어서 전체 65만 명의 장병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350명 정도밖에 상담관 분들이 계시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평균으로 나누면 한 1,800명 정도를 담당해야 되는 거죠. 예. 네. 근데 사실 힘들 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아주 큰 위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정부도 이 제도를 조금 더 늘려나가겠다. 그리고 이 상담관 분들의 역량 강화 프로그램들을 좀 강화시켜서 자격증을 갖춘 분들로 더 확충시켜내겠다라고 하는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병역 생활의 어려움을 상담하고 군대 내에 가혹 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1303 국방 헬프콜. 국방 통합 인권 시스템인 군 인권 지킴이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가혹 행위나 인권 침해 사실을 신고하고 싶어도 불이익이 있지는 않을까, 익명이 잘 보장될까 싶어 불안해하는 장병들과 그 가족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군 인권보호관이 새롭게 도입된답니다. 기존 제도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제도 도입 추진 중인 국가인권위원회에 물어봤습니다. 국방부에서 하는 그런 제도들과 이제 저희가 추진하는 군인권보호관 제도가 이제 군내 인권 침해를 예방하고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제 공통점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제 군인권보호관 제도는 대부분 이제 군내 사건이 이제 국방부 자체적으로 해결하려고 노력을 했었었는데 그 인권에 있어서 독립성을 가지고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추진한다는 점에서 좀 근본적인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아무래도 이제 그 군인들이 그 병역 생활을 계속 해야 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적극적으로 인권 침해를 호소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병사들뿐만 아니라 군인들이 그 진정을 효율적으로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을 국방부에서 마련해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개정안도 들어있고 그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도 이번 개정안이 마련했기 때문에 군인들이 인권 침해에 대해서 위원회에 적극적으로 좀 진정을 제기하고 그 부분들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